가지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네. 갑자기 음성이 사라지는. 네. 저 우리가 구글 욕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구글이 바로 걸려가지고. 유튜브가 인공지능이 구글 욕을 한다. 그럼 바로 이제 음성을 끊어버리는. 야, 진짜 구글 진짜 무섭네요. 사랑합니다 구글. 저희는 함부로 나쁜 마음 없습니다. 그래 함부로 구글 욕하면 안 돼요. 네. 무섭네.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우리가 구글 욕한 줄 알고. 네, 두 번째는 저희가 그 두 번째 손님으로 모신 한겨레신문의 네. 박종호 기자가 네. 기다리다가 어디 갔습니다. 네. 나 진짜 그래서 뭔가 좀 개인기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 네. 오늘 사실 박종호 기자가 하려고 제가 하여튼 하려고 하는 주제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근데 전화해봤어요? 아 전화 하고 있다가 방송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아니 전화를 하세요 지금은 전화해, 방송은 제가 할 테니까 전화해도 돼요? 안승찬 기자는 방송을 하시고요. 네. 아 전화를 하시고 이 근처에 있다는 이 근처까지 왔다는데 네 그래서 더밀크의 박원익 기자는 못 가고 있습니다. 아, 네. 기다리다가 네네 네, 네. 박종호 갑자기. 기자도 저도 잘 아는 기자인데 네. 네. 야 박종호 기자가 예전부터 영혼이 자유로웠던 것 같아. 근처에 여기가 현대백화점 근처라서 네. 불안하긴 했어요. 어디 이거 방송 보시는 분 잠깐 백화점 구경 갔다가 지나가시다가 혹시 보시면 네. 박종호 기자를 잡아다 주시길 바랍니다. 박원희 기자는 혹시 뭐 더 해줄 얘기 없어요? 네. 아, 그러면 박종호 기자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이 오늘 한다는 게 원래 리비안이잖아요. 리비안.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네.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회사. 그래서 저도 이 리비안 보면서 테슬라라는 게 이렇게 아니 큰 트럭을 만드는 전기차를 만들었다는 게 엄청난 건가? 아니면 리비안이 진짜 테슬라 같은 그런 게 있는 건지. 아, 지금 오셨네요. 네. 노래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야, 참 다이나믹하네요. 예. 네. 오늘 네. 저희가 하여튼 오픈 스튜디오 내려와서 첫 방송이라 네. 좀 있습니다. 어리버리합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박원희 기자 고맙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괜히 박원희 기자가 괜히 벌서듯이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문제 박정우 기자께서 오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네. 뭐 하고 오셨어요? 뭐 하고? 아 자료 읽고 네. 준비를 조금 더 하다가요. 아, 네. 예. 제가 스튜디오가 같은 건물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 네. 오픈 스튜디오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거기서 진행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아, 28. 원래 네. 스튜디오에서 아, 하시는 줄 알고 네. 좀 전까지 여기 오셨다가 네. 여기는 그냥 구경만 하고 원래 저희 녹화하는 곳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온. 네. 알겠습니다. 숨 좀 돌리시고요. 숨 좀 네. 돌리세요. 네. 리비안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게 리비안이잖아요, 그렇죠? 리비안이 무슨 게다가 투자 설명서로 공개가 됐대요. 오늘 리비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박종호 예. 기자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처음에 이 회사는 이름이 속옷 회사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리비안. 네. 네. 아 원래 리비안은 네. 최초 설립 때 회사 이름은 그러니까 창업자는 지금도 같지만 네. 회사 이름은 리비안이 아니었고요. 다른 이름이 네. 있었는데 그리고 원래는 이런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도 아니었어요. 최초에는 MIT 공학박사 출신인 스카린지 박사라는 분이 네. 내연기관 자동차에 오히려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포츠카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시도를 했던 게 예를 들면 BMW의 미니 쿠퍼라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미니 쿠퍼의 엔진을 뭐 어떤 다른 차대에 얹어서 그걸 통해서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그런 스포츠카를 만들겠다라는 노력을 좀 꽤 어느 정도 했었다고 그래요. 2009년에 설립이 됐던 회사거든요. 그 회사의 첫 번째 사업은 자동차 제조예요? 자동차 제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동차 개조.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뭐 개조를 통해서 일부 뭐 돈을 벌거나 뭐 이렇게 했겠지만 실제로 네. 이 회사가 하고 싶어했던 건 가격이 좀 저렴하고 고성능인 스포츠카를 내연기관 스포츠카를 만들고 싶다라는 네. 그런 사업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뭐 별로 효력을 뭐 이렇게 크게 시장에서 반응이 나빴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자금 문제 때문에 망할 뻔했는데 네. 이 회사가 사실은 전기차를
전기차 사업에 진출하게 된 계기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대표가 MIT의 공학 박사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MIT의 자기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중동의 어떤 자동차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자동차 판매를 하는 네. 그런 지인의 아들을 소개해 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이 이 리비안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픽업 트럭을 한번 해봐라. 다른 걸 하지 말고. 네, 네. 그래서 그럼 픽업 트럭이라는 아이템을 잡았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추가로 전기차라는 네. 아이템을 더하게 돼서 지금은 세계 최초로 전기 픽업 트럭을 만든 회사, 실제로 양산한 회사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픽업 트럭. 네. 그래서 이 회사를 제가 이제 좀 취재를 하고 네. 오늘 아이템으로 들고 나온 이유는 이 회사가 지금 요새 이제 시장에서 하는 얘기로 제2의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사 중에 하나이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전기차 관련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사실 한 지난해부터 특히 뭐 좀 많이 미국 증시라든가 이런 데 상장을 했던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좀 많았죠. 신생 기업들이 많았는데 네. 이 회사들이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언젠가 굉장히 멋진 전기차 스포츠카 같은 그런 전기차 테슬라 같은 전기차를 내놓을 건데 일단은 먼저 상장을 하겠다. 그리고 투자금을 조달해서 그걸 통해서 실제 잘을 양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러니까 약간 앞가디가 좀 바뀌었던 거죠. 상장을 먼저 해서 만들고 우리는 기술이 있고 만들 수 있습니다 하고 돈을 먼저 땡긴 다음에 네.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시제품을 보여주기는 했어요. 굉장히 보기 좋은 네. 멋진 그런 차들을 먼저 모터쇼나 뭐 이런 데서 공개를 한 이후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스펙 상장이라고 하는 네. 페이퍼 컴퍼니가 먼저 상장을 하고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네. 비상장 스타트업을 합병하는 방식으로 이 비상장 스타트업이 우회 상장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상장을 한 회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전기차 관련한 스타트업들은 맞습니다. 예를 네. 들면 어떤 회사들이 그렇죠? 예를 들면 지난해 나스닥에 상장했던 뭐 니콜라는 수소죠. 예. 니콜라는 수소인데 수소 트럭. 네, 니콜라가 대표적이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뭐 피스커 로즈타운 모터스, 최근에 이제 미국에 상장한 루시드 모터스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네. 판매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아닌데, 아니고, 네, 만들 우리가 수 앞으로 있다. 네, 굉장히 그럴싸한 전기차를 만들 것이다라는 걸 먼저 비전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투자금을 조달하고 지금 증시 여건이 좀 좋았잖아요. 최근까지 네. 계속 네. 뭐 시중에 유동 자금이 많고 그 전기차 테마가 뜨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호황을 등에 업고 상장한 회사들이 많았었는데 조선소 이 회사는 설계도랑. 백사장 사진이랑 맞습니다. 들고 가서 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주로 우리를 상장시켜서 돈을 주면 네. 내가 이 백사장에다가 이 네. 조선소를 지어서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주겠다. 뭐 예컨대 아파트 분양으로 치면 모델하우스를 먼저 보여주고 3년 뒤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근데 분양이랑은 좀 다른 게 선분양을 하면 그게 뭐 설령 그 건설사가 잘못되더라도 정부에서 네. 보증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주잖아요. 근데 이런 전기차 스타트 스타트업들은 그런 경우가 그런 뭐 보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정말 투자 리스크가 전기차는 만들기 쉽다면서요. 네. 배터리도 사온다면서. 네. 모터도 사오고. 네. 타이어도 사와서. 네. 심지어 플랫폼도 사오잖아요. 플랫폼도 사와. 플랫폼도 사와. 그래서 엔진을 못 만들어도 되니까 그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모나미와 쿠쿠도 만들 거다 맘만 먹으면.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만들 줄 안다는 것만으로 이야 대단한데? 해서 투자금을 몰아준다는 건 좀 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전기차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네. 그거랑 우리는 전기차를 만들 줄 아니 상장시켜 주십시오 할 때 네. 투자금이 몰린다는 건 네. 서로 일단 만들어 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중국에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전기차를 만들고 있어요. 정말. 그렇죠. 중국에도 대표적인 전기차 네. 3총사가 전부 네.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픽업 트럭을 처음으로 전기차로 내놨다. 네. 테슬라도 아직 못 만든 픽업 트럭을 내놓다니? 막 이러던데 네. 네. 그게 왜 대단한 건지를 잘 모르겠다. 이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네. 다른 애들은 아예 내놓지도 못했는데 네. 어쨌든 리비안은 실물을 내놨다. 픽업 트럭. 네. 실물을 내놨다. 아니 픽업 트럭도 만들려면 안 만든 거지. 네. 픽업 트럭의 전기 그 배터리로 움직이는 전기 픽업 트럭이 네. 배터리를 많이 그러니까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가 신기하고 중요해요? 예를 들면 뭐 네. 포르쉐라는 회사가 독일의 포르쉐라는 스포츠카를 만든 회사는 대표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많이 만들려는 회사잖아요. 물론 예, 예. 전기차도 일부 최근에 많이 내놓고 있기는 예. 하지만 근데
이 회사의 내연기관 차를 사서 미국은 이제 튜닝 문화가 발달해 있으니까 전기차로 개조를 하는 일부 개인들 뭐 그런 작은 회사들이 있다라고 해요. 튜닝 네. 업체들이 예, 예.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 차량 기술을 가지고 전기차로 소량을 네. 자기가 이제 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예. 이 대량 양산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다르겠죠, 당연히. 네, 예를 들면 뭐 전기차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럼 뭐 전기차는 배터리가 바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그리고 내연기관 엔진 대신 모터를 사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전기차의 차대라고 하는 그 셰시라고 하는 바닥 요걸 이제 설계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현대차의 EGMP라는 게 대표적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각 제조사들이 전기차 회사로 넘어오면서 이런 전용 차대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요. 비용을 절감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런 능력을 실제로 할 수 있는 회사와 그러니까 전기차를 단순히 부품이 적기 때문에 만들기 쉬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효율적으로 값싸게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리비안도 그렇게 만들 수 있음을 투자자에게 어필한 뭔가가 있다는 거군요. 리비안은 실제 차를 양산해서 지난 9월부터 첫 차를 픽업 트럭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지금 인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리비안을 영어로 검색을 해보시면 미국에 있는 자동차 전문 매체나 이런 데서 리비안을 실제로 시승하면서 타고 다니는 영상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난해 상장했던 수소 트럭 회사 니콜라라는 회사는 그게 논란이었잖아요. 사실은 차를 아직 구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언덕에 차를 끌고 올라가서 그냥 차를 굴렸다. 그렇죠. 라는 게 논란이 됐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차는 실제로 리비안의 픽업 트럭은 뭐 바위산을 올라간다든가 미국에서 사막을 달린다든가 평지에서 이 차가 굉장한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구동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빨리 달린다든가 그러면서 그 안에 차에 타고 있는 자동차 전문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어메이징 이런 뭐 감탄사를 연신 날리는 그런 영상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들과는 가장 큰 차이점을 하나 꼽자면 이 회사는 실체가 있다. 실물 전기차를 내놓고 있는 허상인 회사가 아니다. 게다가 그리고 이 회사가 여태까지 투자한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대량 생산 체계를 자기들은 이제 구축한다고 지금 현재 15만 대 연간 15만 대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쌓은 이 회사가 조달한 누적 투자금이 10조 정도. 그렇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매출이 발생할 수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차를 팔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 투자한 돈들이 손실로 쌓였었는데 그렇게 쌓인 손실이 거의 한 3조 원 정도. 이 정도로 이미 상당한 자금을 많이 투여해서 그런 공장 체계를 갖췄다. 지금 직원이 6천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만들고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비상장이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실체가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과의 차이를 얘기하자면 이 회사는 우회 상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펙 합병을 통한 상장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투자자들한테 우리의 가치를 평가받겠다라고 해서 아마 지금 투자자 설명회를 하고 있을 텐데 미국에서요.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그런 식으로 직접 공모를 합니다. 자기의 주식을 발행해서 우리가 그 투자금을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아서 투자금을 조달하겠다. 지금 외신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대략 예상 시가총액이 뭐 8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거의 100조 원 정도 가까운 기업 가치를 예상하고 실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 회사가 아직은 그러니까 지난 10월 1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긴 했어요. S1이라는 문서인데 그 문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이제 그걸 제출한 이후에 나중에 자기들이 원하는 공모가액, 실제 발행하려는 주식수 뭐 이런 것들 이제 다시 공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뭐 어느 정도의 공모가, 어느 정도의 예상 기업 가치가 평가가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하여튼 이 그 리비안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전기차를 뭐 하여튼 많은 업체들이 만들고 있는데 얘네는 이제 픽업 트럭 큰 차로 전기차를 만든다. 맞습니다. 테슬라도 왜 이렇게 막 각진 모양으로 우리도 만들 거라고 막 했잖아요. 아직 양산은 안 됐지만 작은 전기차를 만드는 거 하고 픽업 트럭처럼 큰 전기차를 만드는 거 하고 큰 전기차를 만드는 게 훨씬 어렵습니까? 내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전기차나 예를 들면 배터리를 많이 넣어.
차도 크니까 배터리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네. 배터리도 많이 넣어. 네. 그거 아니면 크게 차를 크고 힘이 좋은 전기차를 만들려면 네. 훨씬 더 뭔가 네. 공학적이거나 네. 기술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그럴 리가 있어요.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의 eGMP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 그 플랫폼, 그러니까 차의 뼈대가 똑같은 건데 기술이 똑같은 건데 그 똑같은 뼈대를 가지고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만들어낸 전기차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요. 예. 그 얘기인즉슨 네. 그 플랫폼을 늘렸다 질렸다 네. 할 수 네.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아주 그렇게 큰 격차가 나진 않지만 아마도 그걸 한번 개발해놓고 나면 좀 큰 차를 만들어도 크게 차이는 나지 뭐 이렇게 기술력에서 큰 어떤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고 그럴 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픽업 트럭이 원래 내연기관, 내연기관 네. 픽업 트럭도 미국에서는 거의 미국에서 팔리는 차의 한 다섯 대 중에 한 대는 이런 뒤에 적재함이 네. 열린 적재함이 있는 픽업 트럭인데 네. 미국 판매량 한 1위에서 3위까지는 전부 픽업 트럭이거든요. 네. GM, 네. 포드, 스텔란티스 이런 3사가 잡고 있는데 이런 픽업 트럭이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싸니까 많이 네. 그렇죠. 비싸니까 네. 예. 비싸니까요. SUV도 네. 마찬가지고요. 예. 뭐 그런 것처럼 큰 차하고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예. 마진이 대당 천만 원이 넘는다고 내연기관에서요. 그래서 아마 그게 전기차로 와서도 비슷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픽업 트럭이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배터리 이를 많이 넣을 수 있겠죠. 물론 안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거기에 배터리를 충분히 깐다면 네, 예. 전기차에서 부품이 제일 비싼 건 이제 배터리니까 네. 자동차 가격은 좀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런 문제는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지금까지 네. 미국 시장은 승용차보다 네. 말씀하신 대로 픽업 트럭이라고 네. 불리는 차종의 시장이 더 크잖아요. 네. 첫 차를 그걸로 사고 두 번째 차가 필요하면 뭐 세단을 사든 뭘 사든 하니까. 네. 그런데 왜 전기차는 그 시장에 먼저 진출 안 하고 네. 왜 승용차 시장에만 먼저 갔지? 라고 생각해 보면 네. 말씀하셨던 트럭, 픽업 트럭은 네. 무겁고 네. 짐도 많이 실어야 되니까 네. 전기차로 만들면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야 돼서 비싸고 그리고 예, 한번 네.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당연히 똑같은 배터리를 넣는다면 많지 않고 네. 그러니 아 이걸로는 안 되겠다. 네. 일단 작은 차부터 만들자. 그래서 수소라고 하는 게 수소 자동차가 네. 결국은 전기차인데 뭐 그렇게 그럼 다 전기차로 하지 굳이 수소차를 열심히 개발하는 이유가 뭐예요?라고 할 때 네. 수소차 진영이 맞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대형차에 유리하다. 응, 승용차는 전기차 가능하다. 네. 버스나 트럭 한번 전기차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그게 잘 돌아가나. 네. 그 얘기라서 그동안 안 만들었던 그렇죠. 못 만들었던 건데. 네. 그걸 만들면 뭔가 야 우리는 그동안 걱정했던 그걸 고민을 해결한 건지 네. 아니면 그냥 한번 만들어봤다는 건지 네. 후자라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이제 이런 그러니까요. 거 아닐까요? 그 이것은 전기차 시장을 진출하는 전략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전기차 시장을 세계적으로 연 회사라고 평가되는 것은 테슬라잖아요. 네, 미국의 네. 테슬라인데 사실은 이전에도 테슬라 이전에도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은 일본도 그렇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전에 전기차를 만들던 회사들은 항상 전기차를 어떤 컨셉트로 접근을 했었냐면 시티카라고 하는 예전에 이 방송에서도 다뤄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홍강민이라고 하는 중국의 굉장히 저가의 작은 네. 경차 네. 전기차가 있잖아요. 가격이 저렴한. 네. 그런 유로 예전에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접근을 했었던 거예요. 도심에서 실용적으로 타고 편하게 타고 뭐 유지비를 좀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네. 뭐 마트에 뭐 장 보러 가실 때 좋고 뭐 미용실 가실 때 좋고 좋습니다. 마실 갈 때 타세요라고 했는데 네. 이런 전략이 실제로는 시장에서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 시티카 전략을 내세웠으나 네. 사람들이 의외로 실용성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테슬라는 1호차로 내놓은 전기차의 전략을 완전히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데 테슬라는 뭘 했냐면 로드스터라고 하는 굉장히 맵시 좋고 비싼 스포츠카를 만들었어요. 네. 그걸 통해서 소위 얘기하는 셀럽들이라고 하는 뭐 헐리우드 배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비싼 전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야 전기차도
시티카가 아니라 굉장히 멋있고 좋네라는 이미지를 먼저 심어주게 하고 그들이 많이 타면 네. 사람들은 그런 헐리우드 스타를 동경하잖아요. 동일시를 하기 네. 원하고 네. 그런 요소들이 마케팅에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테슬라가 예. 시장을 예. 선점하는데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됐고 그래서 네. 지금도 루시드 모터스라든가 많은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처음에 첫 차를 내놓을 때 전기차를 내놓을 때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내놓을 때 굉장히 맵시 좋은 전기 스포츠카를 먼저 내놔요. 똑같은 전철을 한번 밟아서 예. 우리도 성공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리비아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아 우리는 실용성 원래 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 차를 우리는 전기차로 한번 만들어보겠다라는 네. 걸 내놓은 거죠. 테슬라가 지금 내놓은 자동차의 순서를 봐도 그런 식의 로드스터를 먼저 내놓고 그 이후에 모델 S, 모델 X 그리고 네. 이제 내려오잖아요. 거꾸로 예. 모델 3, 모델 Y, 뭐 SUV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내놓을 게 트럭이고 네. 실용적인 쪽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내려가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하이엔드 시장부터 공략을 해서 이후에 대중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게 테슬라이고 네. 이 회사는 뭐 픽업트럭에서 픽업트럭이라는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실용적인 차 에서 우리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전기차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전략을 취하는 후발 조치로서는 좀 취할 수 있는 틈새 시장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트럭을 전기차로 만들면 안 좋다던데라고 계속 의심은 던지고 있으나 네. 이 회사는 많은 투자자들이 모이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마존 사실상 아마존 자회사라면서요. 자회사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네. 아마존이 꽤 많은 돈을 투자한 주요 주주다. 여태까지 받은 누적 투자금이 한 10조 5천억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 아마존이 투자했다고 추정되는 게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네. 지분율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대략 최대 25% 정도여서 기관 투자가 중에서는 가장 지분이 많다. 라고들 예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좀 달라 보이죠. 조금만까지는 아 얘들 뭐야 뭐 잘했다고 뭐가 좋은 건데 배터리를 왕창 넣나 아니 이게 뭐 그게 좋은 거야라고 하지만 아마존이 25% 지분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저도 아마존. 이 회사가 상장을 할 때 아마존의 자회사라고 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S1이라는 보고서를 볼 때 그 부분을 좀 유의깊게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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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 모호하긴 합니다만 제 결론은 자회사가 아닌 것 같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네, 쿠팡 상장 할 때 기억하시겠지만 쿠팡은 주식이 두 종류였잖아요. 클래스 A라는 주식과 예. 클래스 B. 네, 그래서 네. 클래스 뭐 그 김범석 씨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수가 적어도 의결권이 더 많이 부여돼. 뭐 차등 의결권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미국에는 이런 게 또 일반화돼 있다 그러면서 예. 우리나라에도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스타트업의 네. 경영권을 보증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리비안이 상장하는 주식은 클래스 A 보통 주인데 네. 그 설명서를 보면. 스칼인지라는 리비안의 최대 주주이자 창업자인 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클래스 B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네. 거기엔 의결권의 수가 다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어떻게 다른지 뭐 그거야 뭐 그건 네. 표현이 됐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이들이 상장을 할 때 뭐 이 창업자이자 최대 뭐 현재 CEO인 사람의 경영권을 보장한 네. 것이 아닐까? 뭐 그거야 그럴 수 있겠죠.라고 보여집니다. 네. 경영권은 네. 보장하지만 자회사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 그렇다고 보기엔 저는 그렇게 보기보단 갑을 관계와 비슷한 이들이 맺은 계약을 보면요. 예. 그러니까 이 리비안이 2018년에 처음으로 전기 픽업 트럭을 LA 오토쇼라는 데서 공개를 하고 예. 이 첫 제품을 공개할 때 이 자동차의 항공 사진을 지금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의 여자친구 에 회사에서 찍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신에서 추정하기론 아마 여자친구를 통해서 리비안이라는 회사를 베이조스가 알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 그럼 네. 제프 베조스의 그 새로운 애인 네, 그 여자친구가 전 폭스TV 아나운서라고 그 회사를 하는데. 운영해요? 사진 찍어주는 회사? 저 그 회사가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진을 찍었다고? 보유한 회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베이조스가 이 리비안이라는 회사를 알게 돼서 찾아가고 네. 예. 결과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이 회사에 투자도 하고 2019년에 아마존이 네. 탄소 중립 선언을 해요. 2040년까지 우리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면서 깜짝 발표를 한 게 우리가 리비안이라는 전기차 회사로부터 전기 밴, 그러니까 배달을 할 때 쓰는 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스타렉스 같은 차를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네. 그러니까 택배 회사의 대리점에서 집으로 배달해주는 라스트 마일 배송을 담당하는 네네. 그런 차량으로서
리비안의 전기벤을 10만 대를 2025년까지 받겠다. 라는 발표를 깜짝해요. 네. 네. 그러면서 이 리비안이 사실상의 아마존 카다. 아마존한테 투자도 받았지. 그 다음에 아마존이 최대 물량도 공급했지. 기관타 네. 중에 투자자 중에 지분도 가장 많지. 심지어 이 회사는 전기차 회사들을 테슬라가 대표적이지만 예. 그 전기차를 통해 데이터를 모집하잖아요. 수집하잖아요. 네. 예. 그 수집한 데이터를 어디에 보내냐면 아마존의 그 데이터 센스 그 서버에 네. 보내요. 아. 거기서 그 클라우드 방식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존 클라우드를 쓴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도 아마존 클라우드 써요. 3프로 TV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우리도 아마존을 보내고 있어. 네. 아마존을 보내고 있어요. 아무튼 네. 예. 그래서 아마존 의존도가 굉장히 높. 뭐 이렇게라고 아마존이 다 키워주는 거네요. 그럼 투자도 하고 현대차 그룹의 글로비스 같은 회사인데 투자도 하고 뭐 물량도 주문해주고 네. 제가 그렇게 해주는 거네요. 생각만 하기에는 이들이 실제 2019년에 리비안으로부터 아마존이 네. 전기 배달 밴 10만 대를 선주문 계약을 하면서 맺은 계약의 내용이 일부 이번에 그 S1 상장 신청서에 공개가 됐어요. 네.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이 두 회사의 관계는 아마존이 뒤에서 든든한 지원자로서 후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의 갑을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약 조건이 리비안에 딱히 그렇게 유리하다고 보여지진 않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신에서는 이런 점들을 리비안에 나중에 향후 이제 상장 주식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리비안이 2025년까지 받기로 그 아마존이 2025년까지 받기로 한 트럭이 10만 대라고 그랬잖아요. 네. 10만 대를 다 안 사도 돼요. 아마존은. 아마존은 다 그렇지만 리비아는 전기 밴을 만들면 아마존에만 공급해야 됩니다. 다른 회사에 공급을 할 수가 없고요. 독점권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그들의 계약에 따르면 네. 그리고 10만 대에 관한 한 그렇겠죠. 네, 10만 대에 관한 한 더 만들어 보여지고요. 되는데. 아,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표현이 그거 네. 이외에 더 많은 설명이 있지는 않아서. 아마존에만 팔 수 있는 회사를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상장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회사의 생산 실현 나르는 글로비스도 네. 상장하니까. 근데 이 회사의 네. 생산 캐파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15만 대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뭐 지금 예상하는 게 연간 10만 대가 안 되는 수준을 이제 근시일 내에서는 생산할 수 있을 걸로 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은 지금 픽업 트럭이라든가 전기 SUV 같은 것도 이 회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마존의 밴을 우선 생산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넘쳐나는 물량을 만들어서 아마존 이외의 회사에도 공급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런 조항이 있어요. 아마존은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아마존이 사는 게 아니라 아마존의 물류 회사가 리비안으로부터 전기벤을 사는 건데 예. 아마존은 꼭 리비안한테 안 사도 된다. 그거야 그런 계약 할 수 있죠. 예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네. 뭐 그거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마존이 사는 네. 네. 그런 배송용 배달용 벤이 사실 규모가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10만 대 정도가 아닐 거고. 근데 그건 그렇기도 하고 아마존이 네. 투자를 했으나 네. 너희가 뭘 만들든 우리가 다 사줄게 그러면. 네. 나도 게으르게 만들죠. 아, 당연히. 뭘 그렇네요. 만들어도 아마존이 네. 사준다면 네.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 그걸 보면 완전 자회사의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존도 네. 전기 배송 트럭이 필요는 한데 네. 1번 네. 그냥 우리가 만든다 아마존에서 네. 2번 아마존의 100% 계열사를 만들고 만든다 네. 3번 네. 전기 트럭 만든다는 회사에 투자해서 그 네. 회사에서 산다. 맞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사주기만 하면 그 회사만 잘 되니까 네. 우리도 지분 투자를 하자. 네. 3번 전략을 아마존이 선택한 거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투자 설명서를 보면 네. 리비안과 아마존은 뭐 2025년까지 10만 대의 선구매 계약을 맺었으나 아마존이 전기 배는 생산할 수도 있다. 또 아마존은 다른 회사로부터 살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네. 지금 아마존이 포드 뭐 다임러, 스텔란티스 이런 회사한테 내연기관 밴을 공급받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네. 얘기하신 것처럼 리비안이 좀 게을르게 아, 우린 아마존이 사주기로 했으니까 천천히 만들어볼까? 뭐 이렇게 하는데 벤츠 트럭 뭐 이런 데서 아주 그럴싸한 전기 밴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네. 아마존 입장에서 그걸 살 수 있고 리비안은 그걸 굉장히 걱정하겠죠. 네. 그래서 현재 이 리비안이 만든 제 스펙도 좋습니까? 스펙이 훌륭해요. 리비안이 만든 픽업 트럭, 전기 픽업 트럭의 스펙이라는 게 네. 아마존이 마음에 들 만큼 네. 이제 훌륭한 스펙이에요.
아마존에 납품을 할 배는 아직 양산차가 실제 나오진 않았고요. 이제 연내 나올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 제프 베이조스 CEO가 얼마 전에 이상한 뭐 트위터를 하나 남겼는데 네. 이 리비안의 CEO가 자기가 만나본 경영자 중에 가장 훌륭하다. 근데 우리 배는 언제 주냐? 뭐 이런 걸 올렸어요. 네. 네. 그래서 아직 이제 실제 공급이 되지는 않았고 그렇지만 배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들이 지금 현재 이제 생산을 한 9월부터 양산을 시작한 고객들한테 인도를 하고 있는 픽업 전기 픽업 트럭을 보면 이들은 틈새 시장 또는 뭐 미국의 특화된 시장으로서 픽업 트럭이라는 시장을 겨냥했지만 차종은 그걸 겨냥했지만 이들이 만들어내는 차의 스펙 성능은 테슬라 전기차 못지 않아요.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테슬라는 지금 전기 모터가 차에 두 개가 들어가는데 네. 모터가 많이 들어가면 힘이 좋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 이 리비안의 픽업 트럭에는 전기 모터가 네 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주행 거리도 한 500km 정도 나오고 전기 모터가 네 개 들어가니까 힘이 굉장히 좋을 거잖아요. 사륜 구동이네, 사륜 구동.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동차의 힘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이제 뭐 마력을 얘기하는데 그 마력이 네. 800마력이라고 그래요. 이건 네. 포르쉐보다 마력이 더 좋은 거거든요. 아. 그래서 0에서 시속 97km까지 예. 3초 만에 갈 수. 예. 근데 저는 이 픽업 트럭을 근데 전기차 제로 3초 만에 갈 수 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픽업 트럭을 제로백 3초에 후지해야 될 이유는 네. 잘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리비안이 제2의 테슬라 라고 외부에서도 불려지고 본인들도 그런 테슬라와 비슷한 추종 전략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점 중에 하나가 네. 테슬라 전기차 실제 안에 타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디스플레이 하나만 가운데 떡 있고 네. 그걸로 다 해야 되고 근데 리비안이 똑같아요. 차를 타는 사람들이 차 안에 버튼이 없다. 그리고 리비안은 디스플레이가 하나가 더 있기는 한 두 개가 있는데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하나가 이렇게 대형 아이패드 같은 게 붙어 있고 네. 그걸 통해서 차를 조작하게 돼 있고 차 안에 다른 버튼이 별로 없는 기존 차들과는 다른 그런 대체로 전기차들 앞모습을 가질 것 같긴 한데 네. 아마존이 어느 정도로 그 예를 들면 구매처가 되어 주느냐 네. 일종의 뭐 저 그 전기트럭 회사 입장에서는 시장이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리비안이라는 회사도 자기를 소개하는 투자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투자자한테 보내는 그래서 계속 그런 내용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높은 아마존 의존도가 우리한테 투자 위험이 될 수 있다. 당신들이 우리 회사에 투자할 때. 네. 뭐 예를 들면 아마존이 아, 나 몰라 이제 니네 차 안 받을래 라고 해버리면 이 회사가 지금까지 뜨고 시장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높은 밸류에이션이 예상됐던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아마존의 든든한 지원을 받는다는 거였는데 네. 그게 만약에 사라져버리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가격은 얼마나 돼요? 비싸요? 가격은 많이 비싸요? 8천만 원 정도로 얘기가 되고 8천만 원, 예, 8천만 원 정도인데요. 생각보다 네. 비싸진 않네요. 네, 그러네요. 아닌가? 비싸다고 봐야 되나? 우리나라 웬만한 전기차 승용차도 뭐 한 네. 6천만 원대 되잖아요. 보조금 전에는 저는 상당히 비싼 차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네. 어쨌든 고가의 고성능 차를 이들이 픽업 트럭을 전기 픽업 트럭을 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건 이제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탔었던 포드의 네. 그 F150 라이트닝이라는 픽업 트럭 있잖아요. 많이 팔리는 거잖아요. 예. 아직 안 나왔어요. 아, 내년 그래, 봄에 나올 건데요. 예. 근데 이 전기차는 사실은 아, 전기차 잘 팔릴 거라 하도 인기라고 해서 예약 받았었죠. 네, 예약은 지금 그 리비안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온 예약분이 5만 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회사는 그거에 몇 배가 넘습니다. 포드가 만들면 예약 됐으면 팔린 거죠. 분양됐으면 아직 안 네. 지었어도 팔린 네. 거 듯이 팔린 게 맞는데 팔린 게 맞는데요. 아 근데 뭐 그것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리비안 같은 경우는 보증금으로서 1,000불을 네. 내게 돼 있는데 1,000달러를 아, 네. 그 선 계약을 하려면요 네. 5만 대를 팔았다고 하지만 그걸 취소할 수 있다 그래요. 다시 돈 돌려준다 그럼? 네. 그러니까 이게 다 팔렸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 그 포드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테슬라가 내놓기로 한 내년에 좀 출시가 지연된 사이버 트럭이라는 차는 네. 100만 대가 넘게 사전 예약이 됐는데 그 100만 대가 다 팔렸다고 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공급도 좀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부품 구하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F150 라이트닝이라는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작년에 미국 픽업 트럭 내연기관 중에 판매 1위가 그 포드의 F 시리즈 픽업 예. 트럭이었거든요. 예. 근데
2차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리비안보다 차는 더 큰데 내년에 출시 예상 가격이 5천만 원 밑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외신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가격에 맞출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리비안과 비슷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그런 전기 픽업 트럭을 완성차 제조사들이 리비안보다 저가에 내놓는다라고 하면 네. 그 리비안이 가지고 있는 최초의 전기 픽업 트럭 양산 회사라는 타이틀도 위협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도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 차니까 아무래도 그걸 타던 사람들이 더 편안할 만한 그런 걸 만들어줄 거잖아요. 네. 예. 자동차 회사가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전기차 시장이 아직도 초기 시장이라서 네. 그러니까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다들 네. 말들이 많고 맞습니다. 근본은 저걸 테슬라만 할 수 있느냐 네. 아니면 벤츠, 포드, GM 네. 등등부터 현대기아까지 네. 시간만 걸리면 할 수 있는 거냐 네. 거기서 다 논란이죠. 맞습니다. 당장이야 지금 뭐 뭘 다 준비해온 회사 밖에는 못 만들겠어요. 네. 몇 년 지나면 다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라면 네. 그 밸류에이션 주는 게 쉽지는 않을 거고. 그 혹시 시간이 남으면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예를 들면 테슬라는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전기차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네. 테크 기업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네. 맞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거잖아요. 근데 네. 리비안은 지금 예상되는 시가총액은 테슬라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수익 전략은 이 투자 설명서나 이 회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 실제 만든 차를 보면 네. 테슬라 같은 그런 테크 기업의 방향성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에 어떻게 10분의 1이나 따라갔어요? 근데 뭐 이 회사는 어쨌든 본인들이 아마존이라는 회사에 물류용 차를 공급을 하는데 이제 외신 보도를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회사는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 네. 새로운 수익의 하나로 수익 창출의 원천으로 그걸 얘기하는데 배송용 차량들을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을 우리가 개발해서 그걸 공급하겠다. 이런 이커머스 회사들의 네. 근데 이커머스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배달 용량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수요가 늘어날 거고 네. 현대차도 실제로 냉장용 뭐 그런 전기 트럭 뭐 이런 걸 하겠다고 물류 업체들하고 뭐 계약도 맺긴 하고 뭐 초기 단계지만 네. 그런 걸 하는데 이런 걸 본인들이 먼저 시장에 진출을 선점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내놓고 그 소프트웨어를 팔겠다. 그걸로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겠다라는 전략을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아마존하고의 계약에 차 10만 대만 팔고 끝인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계약도 같이 맺어졌을 거다라는 뭐 미국 매체들 보도들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네.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취하고 있는 전략은 좀 다르다. 그러면 이 회사의 그 가치를 평가할 땐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좀 생길 수 있겠죠. 네. 근본적으로는 아마 인터넷 쇼핑몰들이 뭔가를 배송할 때 네. 자동차에 뭘 소프트웨어를 해주면 좋은 거냐. 네. 야, 3호차 어디가 있냐, 3호차. 그러면 압구정동가 있습니다. 그럼, 네. 그럼 내비게이션 보면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킬러 앱이냐. 네. 맞습니다. 그들만 할 수 있는 뭔가냐. 네, 맞아요. 근데 그들만 네. 할 수 있을 필요 없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좀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차를 구매했을 때부터 충전하고, 운행하고, 뭐 수리하고, 나중에 재판매할 때까지 우리가 통합적으로 물류용 밴, 전기 밴을 관리해주겠다. 네. 근데 이번에 그 상장하는 그 최가총액이 테슬라의 10분의 1? 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800억 달러. 800억 달러? 네. 10조 원? 근데 이 10조, 이 800억 달러라는 얘기도 네. 제가 과거에 이제 기업 간의 거래를 하는 M&A 시장을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네.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10조 원이라는지 근거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어디선가 누가 먼저 그걸 쓰고 나면 네. 이후에 계속 그걸 따라 씁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실제 가치가 이베이 코리아가 작년에 그랬죠. 네. 처음에 5조 얘기가 나왔었나요? 매각 가치가. 근데 그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최대 5조 가치 네. 이베이 코리아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 리비안 800억 달러 얘기도 네. 사실은 어디서 한 매체에서 썼어요. 했는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들 누군가 썼으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썼던 거였겠죠. 근데 그 네. 근거가 뭔진 모르겠지만 다들 8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들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화돼 있고요 지금. 실제 상장을 할 때 뭐 다음 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상장한 이후에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쿠팡도 처음에 받았던 밸류에이션보다 지금 실제 시장에서 찾은 그 균형 가격으로서의 기업 가치는 훨씬 낮아졌잖아요. 네. 주가가 지금 $30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서 정말 평가하는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적정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는 네.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도요. 야. 또 다른 논란을 던져주네요. 네. 논란 걸 던져주는데 처음에는 뭐 리비안 회사의 좋은 점 이것저것 설명해 줄 줄 알았더니 꼭 그런 네. 건 아니고 이건 뭔가 좀 굉장히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네. 재밌기는 한데 네. 항상 모든 것을 까칠하고 냉소적으로 보는 저는 네. 야, 이건 또 뭔가 네.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리비안 하여튼 듣고 나서 저는 아 리비안이 진짜 중요한 회사니까 가져오셨구나 생각했는데 네. 진짜로 잘 모르겠네요. 듣다 보니까 리비안이 정말 대단한 회사인지에 대한 거꾸로 그러신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물론 지금이야 전기 트럭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겠죠. 네. 없겠죠.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사들은 내년부터 다 내놓겠다고 하고 있죠.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장은 없을 텐데. 네. 물론 그러니까 먼저 투자하고 아마존은 먼저 필요하니까 네. 얼른 좀 만들어 빨리 해서 만들긴 네. 했을 텐데 네. 시간이 지나면 다 비슷한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아마존이 어느 정도 사준다는 건 또 그리고 네. 아마존도 네. 포드에서 나오는 거 괜찮으면 또 사지 않을까? 네. 그런 걱정들 네. 들긴 드네요. 이 차별화 포인트. 가 뭐가 될지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를 좀 고민을 해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항상 뭔가 IPO를 할 때쯤 되면 어떤 네. 회사의 고점인 경우들이 꽤 있어서 있습니다. 지켜보죠, 뭐 리비안 네. 어떻게 잘 되는지. 저희가 또 모르는 숨은 비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네. 한번 진짜 타보면은 이야 이럴 수도 몰라요, 진짜 타보면 이야. 근데 배터리로 전기 모터를 돌려서 타이어를 굴려서 가는데 네. 네. 야, 이게 뭐 있을까요? 테슬라도 왜 타면 처음에 테슬라 나왔을 때 보면 네. 야, 막 이랬대잖아요, 다들. 그거야 뭐 이제 뭐 새로운 다양한 개념도 있긴 했으나 네.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시가총액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네. 여기는 자율주행은 스스로 아니라고 하니 네. 어찌 보면 트럭이 더 자율주행하게 편할 수 있을 텐데 포인트가 오히려 보면 테슬라가 알겠습니다. 아니고 포드에서 만드는 픽업 전기차 픽업 트럭과 리비안이 결국 네.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네. 포인트를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다음 번에는 오셔서 조금 준비를 해오셨는데 이건 다음에 들어야 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이제 중고 시장에도 슬슬 풀리기 시작하면 네. 우리 전기차를 중고차로는 살 수 없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요즘 그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그거는 좀 다음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죠. 한겨레 신문의 박종호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찾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잘 찾아오겠습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